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됩니다. 무려 절수가 17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다 하면 그냥 통성기도하고 마쳐야 될 그런 장입니다. 그긴 내용이기 때문에 뭐 10주나 또는 한 20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8절씩 한 묶음으로 22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주 설교를 할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긴 성경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176절 동안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는 이따금 교우들을 만날 때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신앙이 달라지고 그리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기분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나는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마음에 아쉬워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목사 말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성경의 말씀이 그리한가? 여러분 안에 확인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어떤 경우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우들이 처음부터 잘 반응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보자.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대로가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더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때마다 저는 성경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생각과 제 감정에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비록 처음에는 더디고 반응이 없어도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지요.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든지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11장 27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도 아마 모르는 바 아닌 말씀이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는다 믿어지면 성경 안 볼 리가 없는 거죠. 성경 안 보는 거 보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원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생만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아마 틀림없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시험이 오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연단이 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죠. 어느 선교단체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단체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다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뜨겁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와서 눈물로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자기는 지금 외무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무고시를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보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그거 포기할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헌신의 결단을 못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세요. 뭐 펑펑 울어요 그 자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데도 이 아이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야, 이 아이가 참 대단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든지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가 큰일 날 텐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산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자녀들 보고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부터 내 생애의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 가서야 깨닫고 정신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심지어 아주 죽을 처지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힘든 길인 것 같고 고생하는 길이고 손해보는 일 같아도 실제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살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일이 겹친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펼치세요. 여러분이 살 길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든지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고생은 할지 몰라도 그 고생이 나중에는 간증이 다 됩니다. 고생을 해도 헛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 헛고생하는 건 더 고생하는 길로만 들어갈 뿐이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이제 죽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왜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불순종했던 혈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혈기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두 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로서는 피를 토하는 설교예요.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성경 말씀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출한 청소년 한 아이를 상담을 하면서 탕자 이야기를 해줬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었단다. 그래 너도 돌아가. 그래서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주 후에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좋지? 아버지가 새 신발 사주드냐? 아니요, 발바닥 터지도록 맞았어요. 아버지가 금가락지 끼워주지? 아니요, 있던 지갑도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주든? 아니요, 나를 잡아서 송아지한테 먹이려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보세요, 이 아이가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삶의 위기에서 대위기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하고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진짜 눈이 뜨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아하드 하암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600년 동안이나 나라 다 고향 땅 다 잃어버리고 2600년을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러고도 남아있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2600년 후에 옛날 땅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 어디서 흩어져 있든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킵니까? 결혼이 사랑을 지킵니까?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 사랑이 결혼을 지키나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나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 같지요. 사랑이라는 감정 복잡해지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키려고 하면 결혼은 온전히 지켜지는 결혼이 없어요. 결혼할 때 약속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아내를 사랑하겠다. 그 약속을 평생 지키고 사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했지. 아내에게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 어려움을 겪는 추세로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붙잡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감옥에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이건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든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 큰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건 우리 마음이지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셔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6절에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책을 새로 출간하시고 보내주셨어요.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제목의 책인데 참 귀한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속에 옛날에 유행하던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 에피소드 하나를 거기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과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이제 문상을 와서 그 아내 되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문상 온 사람도 그 아내에게 아, 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또 아유, 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하고는 썰렁하게 만화가 끝나요. 그냥 계속 문상 온 사람이 아유, 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끝나는 만화예요. 메시지가 있죠. 그 사람은 바나나 우유 좋아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 아닌 것이 여러분의 장례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참 밥 많이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뭐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할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할까요?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돈 벌려고 하죠.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성공해야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게 안 되니까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배신당했다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사는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붙잡혀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 있어야 교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꿈, 계획 가지고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 거냐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잘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길인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잘 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뒤에 하반절에 내려가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다고 표현을 합니다. 7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준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10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다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까 봐 두려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의 차이예요.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고생할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지난 9월 초에 한 주간 올해 휴가를 보냈습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어느 리조트에 가서 한 주간 휴가를 보냈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숲속의 자연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은 곳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저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이제는 주님 나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교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휴가라고 내가 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와서 주님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는 나 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한 거는 아닐까. 주님이 가라는 데가 딴 데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부담으로 확 와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게 참 내가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주님께 기도해보고 응답 받으면 자기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혹 때려다가 혹 붙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실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도대체 휴가 가냐 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뭘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명기 말씀 성경을 읽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리조트 건물 제가 지은 거 아니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게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 가구를 쭉 둘러봤어요. 제가 채운 게 아닙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어제 저녁에 배불리 잘 먹었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주님이 어제 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살면서 사는 집이나 그동안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그래서 더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24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휴가 잘 보내고 너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만 경험하는 일입니까? 이 일이 저만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응답을 듣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성경 구절은 많이 아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저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돼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죠. 왜 이렇게 되었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 말씀 아는 말씀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시편 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132절로 내려가면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책만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말씀을 떠나니 저주를 받는 거다. 정말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특별한 주일이죠. 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 그러나 오늘 정말 특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의탁하면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제게도 주의 얼굴을 돌려 보여주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주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김을 얻게 하소서. 살 길을 얻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능하신 손에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사는 건지 잘 가는 건지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잡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부끄러운 생애라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여 더 분명하고 강한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 이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소서.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복의 통로가 되게 그렇게 역사에 쓰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소서. 오늘도 육신에 병든 이들은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김광관 장로님 비롯하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특별히 또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서부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형편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돌보심, 공급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인하여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마치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계신 걸 믿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정말 북한이 변화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또 중국에는 온성도 목사님,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서로 깊이 교제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 세계 열방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의 위로가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그 눈이 분명히 떠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심에서부터의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